그랬죠. 낮잠 잤죠. 아, 근데도 눈이 또 감기려고 그랬죠. 그랬죠. 말씀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검은 고양이 다홍이와 다홍이 아빠 박송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뉴스라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박송 씨가 형과 형수를 믿고 30년 동안 그 재무적인 것들 다그 엔터테인먼트에 맡겼는데 이걸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박송 씨가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의 1년 동안 형이랑 형수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급기야는 박송 씨가 이것을 언론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바로 박송 씨가 키우는 검은 고양이 다홍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다홍이라는 아이와 박송 씨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응원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박송 씨가 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검은 고양이 다홍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거 정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마음의 치유를 받고 힐링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댓글 읽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랜선 집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우리 다홍이. 그리고 새해 인사를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세배가 돼요. 다홍 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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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홍이는 척박한 환경에서 뭐 몸에 여러 상처도 있었고 또 회충도 배에 가득했던 그럼 좀 아픈 길고양이였지만 이런 길고양이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예쁘고 영리하고 또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구나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다홍이와 박송 씨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박송 씨가 지인과 함께 낚시터에 갔는데 이 다홍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빼빼마르고 볼품없었대요. 이렇게 마른 검은 고양이가 또 오른쪽에 혹이나 있었대요. 근데 자기를 계속 주주주주 따라왔습니다. 박송 씨가 그걸 그냥 내버려두질 않고 아, 혹을 보니까 너무 이게 안쓰러워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혹도 제거해주고 안에 막 기생충 되게 많았는데 그것도 다 없애주고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도 기를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지인 집에 놔뒀는데 그 TV에 박송 씨만 나오면 그냥 그걸 뚫어지게 보고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박송 씨가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감동적이죠. 이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인데 마치 그 다홍이가 그 은혜를 아는 듯이 집에 와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예, 검고양이 다홍이 유튜브 채널 가시면 여러분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홍이가 얼마나 강아지들도 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부르면 바로 알아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배를 뒤집어 까기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목욕도 너무 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양이들의 실제 습성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거고, 좀 특이한 행동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심한, 고양이들은 그래서 츤데레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주인과의 교감보다는 그냥 자기 활동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기 영역이 뚜렷한 게 고양이의 특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홍이는 정말 전적으로 그 박송 씨를 위해서 마치 태어난 그런 동물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송 씨가 지금 가족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 동물이 이렇게 치유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비디오를 보면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치유를 받더라고요. 저도 우리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면서 굉장히 항상 이렇게 감동을 받고 저도 이제 사실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내 옆에서 내 편이 돼주는 우리 강아지들한테 힐링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마음을 그 다홍이 유튜브 채널 보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다홍이가 워낙 착하고 순하고 박송 씨한테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치유해 주는 걸 보니까 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다홍이가 꼭 박송 씨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홍이만 나온 그런 브이로그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게 이렇게 치유가 되네요. 다홍이가 영물은 영물인 것 같아요. 보통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홍이를 보고 있으면 그 착한 마음이 이렇게 동물인데도 착하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눈물이 막핑 돌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그 선한 끝은 있다라는 말이 사실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가능할까? 우리 부모님한테 맨날 들었는데 선한 끝이 있다 그랬는데 나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권선징악이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다가 아마 다홍이와 그 수홍 씨의 그 사랑을 보고서 정말 선한 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체를 수홍 씨가 만난 것도 이게 선한 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싶은 우리 착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응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검고양이 다홍이 채널 꼭 가서 구독해 주시고요. 지금 일주일 만에 구독자 10만에서 이제 50만이 넘었던데, 빨리 골드 버튼 다홍이랑 함께 푸는 거 보고 싶네요. 100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구독해 주시고, 가서 여러분도, 다홍이의 그 착한, 선한 마음, 그리고 우리 수홍 씨의 또 착한 마음으로 많이 여러분도 힐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